아니 배달시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와? 뭐 미를 수확해서 만들어 오나? 더는 못 참아! 배달비는 겁나 비싼 주제에 느리긴 더럽게 느리고! 전화해서 따지던가 해야지! 네, 미세스 피자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리... 저기요, 1시간 반 전에 주문한 사람인데 이거 늦어도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? 이럴 거면 차라리 환불을 해주던지! 죄송합니다, 고객님! 당장 환불해드리겠습니다! 아, 네. 그 저기 피자집 맞나요? 예, 그런데요. 주문하시게요? 아니요. 그게 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저 그 한 3시쯤에 그 어플로 저기 페퍼로니 피자 하나 주문했는데 그 아직도 안 와서. 에? 그럴 리가. 그 문 앞에 두고 간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확인해 봤는데 없어서. 어, 참 희한하네. 피자에 발이라도 달려서 도망갔나? 혹시 그 출발도 안 한 거면 차라리 환불. 에이, 한 시간 전에 주문한 게 출발도 안 한 게 말이 됩니까? 그 있어봐. 좀 있으면 도착하겠. 응? 저 혹시? 아, 확인해 보니 방금 출발했네. 한 30분 안에 출발. 아니 도착하니까 좀만 기다리셔. 아 네. 아니 그럼 2시간 기다리는 거잖아 이 미친놈아. 배달 예정 시간 30분이라 써놨으면서 완전 사기자다. 당장 내 돈 돌려내! 라고 아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. 그래 좀만 더 참자. 기다린 게 아깝기도 하고. 긍정적으로 생각해. 지금부터 30분만 있으면 온다잖아. 안 오잖아! 안 오잖아! 안 오잖아! 안 오잖아! 안 오잖아! 안 오잖아! 보자마! 보자 하니까 내가 진짜 보자기로 보이나 본데 이번엔 진짜 환불. 아, 그 아까 전화했던 그 배달 늦어서. 아, 예예. 아, 이거 미안해서 어쩌다. 배달 기사가 가다가 사고 나서 엎어져갖고 지금 다시 만들고 있는데. 아, 네? 엎어져요? 우리도 뭐 망가진 피자 손님한테 드릴 수도 없고 다시 해서 갖다 드려야지 어쩔 수 있나. 아, 그렇긴 한데 그 배달 기사분이 잘못한 거니 전 그냥 환불. 다친 사람한테 뭐라 하기도. 그쵸? 그죠. 네, 그럼 한 시간만 기다리셔. 아, 네. 그럼 3시간이잖아. 에이, 한국에서 일본 갔는데도 그 정도는 안 갈려 미친놈아. 그리고 사고는 뭔 놈의 사고야? 구라도 정도 거쳐야지. 내가 무슨 호구새끼로 보이냐? 라고 아까 말할걸. 아니 이번엔 그냥 못 넘어가. 한 시간 뒤라고 했지? 진짜 배달 오기만 해봐. 무조건 따끔하게 한 소리 할 거야. 각오해. 배달이요. 아니 이봐요. 배달 시킨 지가 언젠데 이제. 죄송합니다. 제가 오는 길에 사고가 나서. 많이 다치셨어요? 그렇게 급하게 안 오셔도 됐는데. 아니요. 제가 잘못한 건데 끝까지 제가 책임져야죠. 뭐야. 사고까지 났으면서 고대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거야? 이거 완전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? 너무 죄송해서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피자도 더 고급으로 바꿔드렸거든요. 에? 진짜요? 진짜 뭐야. 이 정도면 진짜 100%인데. 네, 제 돈 보태서 좀 더 비싼 하와이안 피자로. 죽어라 이 사탈의 자식.